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이 공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개별 공시가격이 공시되어 왔었는데요. 2005년부터 매년 개별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공시제도라는 게 최초 시행 당시에는 기존 과표 기준에 대한 그런 연속성 때문에 매우 낮은 현실화율을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부담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 상황 등에 걸쳐서 이런 현실화율을 계속적으로 좀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시가격이라는 수준 자체가 전국적으로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가 않았던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형별로 또 가격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정적인 지역들보다도 이런 현실화율이 낮다라는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특히나 단독주택처럼 이렇게 실거래가가 적고 또 개별성이 강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던 것이 이런 공시가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8.63%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된다면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가 1가구 1주택자들 있잖아요.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는 한 20% 이상 줄어들면서 2020년 수준보다도 더 줄어들 것으로 전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난해 우선적으로 집값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실거래가 지수로 마이너스 22%가 하락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그런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다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감세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감세 정책 때문에 집값 하락분과 감세 정책 이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그 하락폭들을 한번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잠정안으로 마이너스 17.3%에서 0.02%가 추가로 내린 마이너스 17.32%입니다. 부산도 지금 마이너스 18.05%로 되어 있고요. 대전도 21.57%, 또 세종은 30.71%, 충북은 12.77%가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지난해 세종의 집값이 굉장히 급락 수준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하락률도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를 이어서 이제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이 아주 급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뭐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보도된 시뮬레이션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서울 시내 단지들 이런 것들이 뭐 종부세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를 각각 적용을 했을 때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에서 한 30%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1주택자 기준으로 단독명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북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에서 빠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종부세가 면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1주택의 공동명의자의 경우는 강남의 고가주택 빼고는 대부분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단지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시뮬레이션 된 걸 살펴보면은 서초구의 반포 자이를 살펴보면 84제곱미터는 공시지가가 22억 4,600만 원인데
지난해 26억 5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것보다 한 13.78%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일 그 세금 자체가 1386만 원이었는데 880만 원 정도 선으로 약 한 36% 정도 떨어지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가 2020년도 기준으로 본다라면 보유세가 그때 당시 11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거 비했을 때도 20%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저희 사무실이 마포에 있는데 마포에 있는 대표 단지를 살펴보면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있거든요. 이곳의 84제곱미터도 지금 그 13억 8200만 원에서 올해는 10억 뭐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20.8% 정도가 떨어진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왕십리에 있는 텐즐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이 지금 올해 9억 4,7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곳 같은 경우도 뭐 종부세 대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텐즐 같은 경우도 2020년 대비했을 때 한 18%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강남의 고가 단지도 감소폭이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마용성으로 불리는 이 지역 중에 성동구하고 마포구 같은 경우도 유명 단지들도 다 종부세에서 제외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세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공시가 9억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0.05% 정도를 경감을 해주는데 이게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 힐스테이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 60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었는데 올해는 공시가가 8억 5천만 원 정도 선이니까 29%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종부세 없고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난해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쳤을 때는 314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셨는데 올해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157만 원 정도의 재산세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하락을 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고가주택은 물론 다주택자의 세금도 굉장히 낮게 떨어지겠죠. 특히나 2020년 수준의 이하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집을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보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호가를 높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매수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금리에 대한 부담이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집을 매수하려는 매수의 세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거래되는 가격선 자체가 9억 이하의 특례보금자리론이 활용될 수 있는 주택이나 저가 중심으로만 거래가 되는데 이런 보류했던 주택들이 가격들을 올리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점들과 함께 또 세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 하락의 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저가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 약간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차등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점들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60%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보유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세금이거든요. 왜냐하면 빈번하게 거래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를 하고 뭐 여러 부동산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서울시 정보광장에서 자료들이 나온 걸 보면은 3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했을 때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됐거든요. 개선이라는 표현 자체는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늘어난 상황 안에서 주택가격과 호가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당분간 거래가 좀 위축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갭투자에 대한
그 우려들 또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시장이 조금 침체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침체되는 국면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산 운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운영되는 상황 안에서 뭐 내 집 장만이라든지 투자 전략들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